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특별하게 진행되는 8시부터 11시 연속 라이브 1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김정환 교수님과 함께 골다공증이란 어떤 질환인지, 이게 뭐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봤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을 Q&A를 쭉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아주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봐서 여러분들의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곧 9시부터는요, 오늘 2부 라이브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진행되고 있는 정진 이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이지요. 오늘의 주제는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요.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의 인사이트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 고민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8시부터 11시까지 이어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셔서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2부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님께서는요, 2부가 바로 금방 시작하네요 라고 이렇게 기다려 주신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 채팅 궁금하신 점 남겨 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또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한번 좀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저희가 좀 라이브를 바꿔서 여러분들과 더긴 소통을 해보고자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질문 주시면은 채팅창을 이렇게 제가 바로바로 보고 바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할수 있어서요. 질문도 많이 주시면 제가 이어서 교수님께 좀 준비를 바로 할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마이크를 잠깐 교체를 하고 바로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님께서는요, 뒷배경 좋다고 말씀 주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얗고, 또 책도 몇권 놔보고, 이렇게 예쁜 풀들도 놔봤는데,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 저 마이크 한 번만 교체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귀인이 와주셨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의 대가이시지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고, 저희 비운 뒤에 워낙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셨던 너무 감사한 분이 제 옆에 나와주고 계신데요. 오늘 연속 라이브 중에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인사 도와드리고 2부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가는 아니고 그냥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또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또 비욘 뒤에 그런가요? 나와주셨습니다. 네. 저희 비욘 뒤 피디님들, 오랫동안 함께하신 피디님들이 오늘 교수님 오신다고 엄청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교수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럼요. 간단하게 좀 근황 뭐 이야기 좀 잘 들려주세요. 못지냈죠, 뭐. 왜요? 정신과 의사가 네. 잘못 지냈다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 아, 정신과 의사도 힘들구나. 그럼 나는 좀 힘들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누가 잘 지냈지요? 물으면 네. 잘못 지냈는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위로가 되는 느낌이 드는 것뭐 저는 같기도 늘 합니다. 일상을 유지하면서 네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진료도 잠시 보고 네. 또 강연도 하고 네. 또 기업체 임원들 코칭도 하고 네. 자문도 하고 이제 제가 한 10년 동안 한 12년을 했네요. 소장을 10년 하고 고문도 한 2년 했는데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는 이제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은퇴하고 아 은퇴하셨어요? 그쪽은 은퇴하라고 이제 병원 진료만 보고 나머지 아. 시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들 뭘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도 강연도 하시고 워낙에 또 바쁘게 이렇게 노병원에는 근무하고 있으니까. 네, 지내신 와중에 이렇게 비온 뒤에도 자리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교수님 기다려 주신 분이 많으셔서요. 잠깐 좀 인사 나누어 보고 오늘 내용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니님께서는요, 저희 미국에서 시청해 주고 계신 너무 감사한 시청자분이신데요. 교수님께 가끔씩 이메일로 인사까지 드렸다고 합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요? 네, 몇 아유. 달에 한번 저기 아마 미국서 계신 분 같은데,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저한테 가끔 안부 메일을 전해주시고 했던 기억이 아,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억을 납니다. 잘 계시니까 해주시는군요. 반갑네요. 네.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안부까지 또 여쭤봐 예. 주시고요. 또 빅토리아님께서도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인터뷰쇼 2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진행하는 코너이지요. 이제 한 분야에 아주 또 귀한 분을 모셔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마음 고민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신영철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스트레스 안 받으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에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좀 배워보고자 교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앞에서도 좀 잠깐 언급을 주셨는데요. 그 기업 건강 정신에도 관심이 좀 아, 기업 많으시잖아요. 정신 건강 연구소라는 것을 네,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네. 한 10년, 12년쯤 전에 네. 모 그룹에서 이제 직장인들의 멘탈 헬스를 좀 관리해야 되겠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마음 건강이라는 것은 완벽한 개인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이게 결국은 회사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개인은 물론이고 네.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것이 득이다라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기업에도 저희 우리나라도 한 20년 전부터 EAP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직장인들이 마음 건강을 관리해주는 게 있었는데 정신과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만들고 상담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정신과의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기업체의 마음 건강을 좀 어떻게 하면 좀 힐링할 수 있을까 네. 평가도 하고 자문도 하고 이런 일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아. 이제 저는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물려주고 이제 잠시 나왔는데 네. 그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아, 이미 좀 오래전부터 그럼요. 그런 움직임이 그 있었군요. 존슨이라는 회사에서 네. 이 배달하는 기사분들이 자꾸 트럭 사고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고를 내는가 봤더니만 이분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잠도 잘못 자고 또 술도 마시고 리듬이 깨지죠. 그리고 운전을 하니까 자꾸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평가하고 수면 교육도 하고 치료도 받고 보냈더니만 다음해 사고율이 40% 줄어들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사고가 나서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월등히 이득인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훨씬 그렇죠. 이득이라는 아, 이게 투자하는 게 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말씀이시죠. 후에 이제 많은 것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가끔 제가 기업체 사장님이나 회장님 만나면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회사에 고문 변호사 있죠? 있대. 그럼 고문 심리학자나 고문 정신과 선생님은 있습니까? 없대. 보통 회사에는 왜? 없는 것 같아요. 고문 변호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심리 전문가고 정신과 의사인 것입니다. 아, 이제는 그럴 때가 됐어요. 왜냐하면 2030년도에 직장인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 1위가 뭘까요? 암, 고혈압, 당뇨 아닙니다. 그럼 우울증입니다. 이게 WHO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우울증이 만성질환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죠. 그게 우울증이라고요? 생산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우리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득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이 있다. 또는 뭐 다른 공황장애, 불안증이 있다. 잠을 못 잔다. 앱센티즘 그래서 결근하고 병가하고 이것도 문제잖아요. 그건 대안이 있어요. 그런데 프레젠티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오긴 오는데 업무 능력이 떨어져. 이건 좀 대안이 약간 없는 거예요. 능률이 떨어지는 그런 예를 상태. 들면 우울증이 오면 에너지가 떨어지죠. 그렇죠. 느려지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지 않죠.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 이제는 그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물론 치료도 필요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뭔가 도움을 주는 복지 차원에서
이걸 뭐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네네. 복지 차원에서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회사에 생기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이제 기업정신건강연구소를 한 10년 이상 했습니다. 와, 그러면 사실 10년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동안 많은 좀 기업체, 많은 분들을 좀 만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이거 뭐 에피소드 좀 듣고 싶은데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게 무슨 해결책이 있을까요? 직장은 원래 힘든 곳이에요. 네,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일이 힘들어요. 그럼 일이 힘들대. 네, 네.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에 한 뭐 100군데 이상의 여러 회사들을 가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죠. 네. 첫 번째는 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아, 리더십. 결국 직장이라는 것은 문화인데, 네네. 문화의 문제는 이 바텀 업 밑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를 어떤 사람을 앉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가 금방 순식간에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문화라는 것은 만드는데 제가 볼 때 5년 10년이 걸려요. 무너지는 데는 네. 한 달만 하면 충분한 것 같아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리더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리더십 교육도 하고 네. 또 코칭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아직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십 교육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없어요? 왜 그럼 어려운,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그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네네. 리더십 강의를 가면 리더십 교육은 쓸데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 PD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동안 쭉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에 진상들 좀 만났잖아요. 그죠? 뭐 있을 수 있었죠. 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위에 네네. 진상들 만나게 되죠. 네네. 그 진상들이 리더십 교육을 겁나게 받았던 인간들이에요. 아니 근데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론은 그렇게 아시는데 왜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아직도 아랫사람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갑질하고 그런 인간들이 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지보고 하는 얘기인데 못 알아듣는 거. 이러니까 리더십 교육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믿으니까. 아, 나는 아니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군요.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은 뭐 이런 리더가 있다. 어떤 유형을 따라가자. 이런 게 아니고 우선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이게 뭐 축구공을 차는 것과 개를 차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아. 축구공은 잘 차면 예측이 가능하죠. 잘 맞았구나, 빗 맞았구나. 개 한번 차봤나요? 개요? 아니요. 큰일 납니다. 네. 아, 이놈이 도망갈지 덤빌지 좌로 뛸지 네. 우로 뛸지 아무도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책에서 좀 배웠다고 교육 한번 받았다고 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게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편안하고 좀 여유가 있고 자존감도 높고 이래야 이걸 바탕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고 이걸 가지고 돌격 앞으로 성과를 내는 것이 리더예요. 그러려면 우선 리더들에게 네. 감히 조언을 드리자면 네. 그 상대방에게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 나에게 초점.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될 때 정말 좋은 리더의 필요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리더들은 늘 돌아보고 살펴보고 좀 여유를 갖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리더십의 교육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10년 동안 그래도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도 조금은 좋아졌다 이런 부분도 좀 있었을까요? 많이 변화했죠. 아, 많이 변화했어요. 네. 네. 이제 많이 변화했지만 네네. 여전히 아직 우리나라의 직장은 네. 이 체계가 하이라키라 그러죠. 체계가 분명히 있는 곳이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오는 우리가 직급도 바꿔보고 호칭도 바꿔보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상하관계가 서구에 비해서는 월등히 뚜렷한 관계고 이 우리 문화 자체가 회사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구의 사회 회사 문화와 우리 문화는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사가 어떤 잘못된 지시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네네. 문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말을 하는 게 맞는데 좀
당연한 것이죠. 최고의 사회 기술 훈련은 네. 상사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하고 네네.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네. 할 때는 눈을 똑바로 뜨고 이야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사회 기술 이야기해라. 훈련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일 자리가 없어집니다. 약간 유교적인 그런 사상이 납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의 사회기술 훈련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주입시키게 되면 갈등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물론 말하지 말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의 내용보다 태도를 중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러네요. 내가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상사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러 명이 회의를 하는데 부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상사의 체면이 손상이 되는 문제. 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체면이 손상당했잖아. 그러면 이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분 나쁜 것만 남아있는 거야. 응? 반대로 한번 생각해볼까요? 네네. 회의를 하는데 그 김 과장이 뭐 좀 잘못했어. 네네. 그러면 이 부장이 김 과장을 혼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아, 잘못했으면 혼내야죠. 아, 잘못했으면 혼내야죠. 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 김 과장이 후배가 옆에 앉아있잖아. 김 과장의 부하가 옆에 앉아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당한 마음의 상처, 체면의 손상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믿을 때는 칭찬은 앞에서 해도 되지만 부정적인 것은 가능하면은 이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또 이 아랫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든지 좋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또 아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든지 똑같은 지적이지만 그 지적에도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에 맞는 칭찬과 우리 문화에 맞는 꾸중을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네네. 요즘 신세대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약간 되게 어려운 게 뭔가 이제 이야기를 옳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좀 되바라졌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태도의 시선도 문제를 지적하는 있고. 것이죠. 우리 문화는 의사소통이 네네네. 상당히 간접적인 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화입니다.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도 있지만 그것은 네네네. 지극히 적습니다. 한 7%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언어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언어화하기 이전에 네네. 더 중요한 의사소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먼저 갖추고 네. 그 다음에 언어화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사장님이 입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아니야. 그럼 우리는 그 마음을 읽잖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민족은, 딱 알죠. 우리 민족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아 약간 좀 눈치와 센스? 그렇죠. 라고 할까요? 그게 부정적인 것 같지만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의사소통의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정확성을 기하는 현대에 잘 안 맞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태도를 먼저 갖추고 기술을 익혀라. 늘 제가 소통을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태도를 갖추지 않고 기술만 계속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가르칠 때는 네. 소통의 기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태도를 갖추는 훈련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그런 문화 때문에 어떤 태도, 간접적인 그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저희가 그 마이크를 한번 확인해보고자 해가지고요. 네, 네, 잠깐만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었어요. 이렇게 좀 인사를 주신 분이 계시네요. 저희가 교수님 이제 조금 안 나오실 동안 교수님 지난번에 출연하셨던 그런 방송을 굉장히 많이 대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익숙하시고 기억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그네님께서도 공감을 해주시네요. 말투 중요하지요. 슈슈님께서도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비아 김님께서는요. 언제나 솔직한 강연 해주셔서 너무 좋아하시는 교수님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가운데 이렇게 또 화면이 바뀌어서 계속해서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스트레스
뭐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고 계셨는데요. 오늘의 이제 본연의 주제로 조금 돌아가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좀 고민이신 분들, 해결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야기 나눈 후에 여러분들의 고민도 하나씩 좀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질문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알리스 H님 내용만 좀 먼저 한번 보고 가도 그럴까요? 될까요, 교수님? 그럼요. 네, 교수님, 저는 얼굴에 표정이 너무 심하게 많이 다 드러나서 스트레스입니다. 네, 저도 네, 댓글 여기 메모장으로 한번좀 옮겨 예의상 주시면 괜찮은 척 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제 마음을 다 알아차립니다. 네. 사춘기 때는 가면 쓰고 싶고 대인 기피 심증 있었는데 해결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게 큰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사실은 뭐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뒤에 꽁하고 숨기는 건 없잖아요. 드러나는 게 오히려. 좋은데 약간 리더가 되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가 되면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표정이 다르거든요. 상대방이 그걸 알게 되죠. 그러네요. 말하지 않아도 오래 같이 지내다 보면요. 알게 다 됩니다. 알죠. 네, 뭐 완벽하게 우리가 그것을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어떤 반응이 올때좀 천천히 반응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왔어. 우린 금방 표현이 되잖아요. 표시가 금방 나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조금 시간을 걸러서 이렇게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즉각적인 반응을 하다 보면 이게 표정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늘뭐 가면을 쓰고 살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가끔 내 마음을 약간은 진정시킨 다음에 반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좋겠고 그것 자체가 뭐 저는 꼭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게 좀 지나쳐서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 리더가 되었는데 아랫사람들이 그걸 보고 금방 판단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과 연관시켜서 분노의 문제를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분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요즘 보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화가 많아진 것 같지 않나요? 화병 이런 단어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화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이제 뭐 우라통이 치민다, 화병이 생긴다 이런 말씀 많이 주시는데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한 가지 구별해야 될게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화병이든가 하고 화병 화가 많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가요? 예. 어떻게 다른지 요즘 궁금해요. 말하는 그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 이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 뭐 자극만 받으면 그냥 뚜껑이 열리잖아요. 행동화하고. 이게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노 조절 장애라 그렇게 사회적인 이름으로 붙여놨는데, 옛날에 말하는 화병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화를 내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쌓아뒀기 때문에 생긴. 20년, 30년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옛날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풀수 있는 길은 없었죠, 과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년, 20년 쌓여서 정말 한까지 이르게 되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치밀어 오르고, 명치 안에 답답하다. 뭐가 갇힌 것 같고, 불이 막 폭발하는 것 같고, 감정 기복이 생기고,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화병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분노의 문제는 그런 화병이 아니고 화가 많은 거죠. 화가 있는데 그대로 조절하지 않고 폭발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름 붙인 게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분노라는 것은 좌절의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좌절하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분노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공격적이 되는 것인데, 분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화가 그런가요? 나쁜 것인가요?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 않을까요? 화는 인간이면 가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화가 건강하게 표출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화가 건강하게 표출되는 것, 이걸 우리가, 만약에 공공의 화가 사회에서 공분이라 그러잖아요. 건강한 화가 조합해서 단체의 힘이 돼가지고 사회에 분출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공분, 건강한 화인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문제는 이 화가
남도 해치고 나도 해치는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쭉 보면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아니면 가족들이 가보라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 형태가 있는데 네네. 시도 때도 없이 화내면 그건 성격 나쁜 거예요. 그 말고 다른 거 그런 그런 분은 병원에 올 리가 없죠. 시도 때도 없이 화내면 그건 성질 더러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말고 대개 제가 보면은 불안할 때 화를 내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아 불안한 것하고 화를 내는 것은 같은 감정일까요? 다른 감정일까요? 다른 감정일 것 같아요. 당연히 다른 감정이죠. 네네. 화가 나는 것은 화가 나는 것이고 네네네. 불안한 것은 불안한 것이거든요. 이게 같은 감정입니다. 아 그래요? 놀랍죠. 화날 때 가슴이 뛸까요? 안 뛸까요? 뛰죠. 불안할 때는? 아 뛰죠. 똑같은 거잖아. 전혀 다른 두 가지 감정이 우리가 몸으로 느껴질 때는 같은 모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같은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불안한데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또 화가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또 찾아오거든요. 불안증으로. 이게 나중에 섞여버리면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인지 불안한 것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섞여버리면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자기 감정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불안할 때 화를 내는구나.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불안해서 좀 더 예민해져서 막 화를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네.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 네. 들어도 그냥 넘어갈 일이죠. 흘러가는 일인데. 근데 내가 막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럴 때 안 좋은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참을 수 없을 때가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기분이 좋고 안정될 때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되지 않은 일도 내가 지금 막 긴장되고 불안하고 안 좋을 때는 다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첫 번째 있고 둘째는 네. 이 긴장이 높은 게 왜 화를 많이 내게 되는가 하면요. 네. 밖에서 지금 만약에 쿵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렇게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PD님은 긴장하고 있어. 네. 누가 화를 반응을 빨리 할 것 같아요. 각성 상태에 있어야 그렇죠. 탁 긴장하고 있으면 네네. 반응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풀고 있을 때는 내가 긴장을 한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건드리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긴장이 높은 게 화와 연관되는 이유가 미리 화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건들면 막 폭발할 것 같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게 약간 아닌가. 그 에너지 준위가 뭔가 높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네네.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과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 이 반응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걸 걸러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냥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빨리 화를 내고 이런 경우를 또 많이 보게 되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경우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네네. 아주 50대 여자분이 이렇게 진료실에 들어오는데 아니 모습도 너무 안정적이고 표정도 너무 좋고 아주 좋아요. 네네. 너무 좋은데 아 내가 짐작을 잘 못하겠어 왜 오셨는지.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만 성격 장애라고 가족들이 병원을 가보라 했던 거예요. 왜요? 이유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네네네. 내가 있었죠. 아니 성격이 좋아 보이는데 왜 오셨냐. 자기가 화를 너무 낸대요.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를 너무 많이 내니까 또 극단적으로 내니까 가족들이 한번 병원을 가봐라. 그래서 이제 의학 용어 가운데 있을까요? 반응성 폭발 장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뭐 아주 인터미턴트 주기적으로 폭발하는 건데 그런 병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화를 낼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화를 내는 순간이 너무나 사소한 순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머니가 뭐 좀 해라 그랬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져버려. 어머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네. 폭발하니까. 근데 그 폭발하는 게 옆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사소한 일이거든요. 성격장애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원 가보라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열 번을 참는 사람이에요. 열 번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폭발하는데 정말 작은 자극에 폭발하는 거예요. 물이 뭔가 찰랑찰랑 차서 넘쳐버리는 열 번을 참은 것을 가족이나 옆에 있던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겠죠. 이 사람은 속으로는 참다가 한번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하는 모습만 보면 마치 성격장애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격이 너무 좋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참고 소화하다가 결국 안 될 때 폭발하는데 너무 작은 일에 폭발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뭐 이유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기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최근에 짜증이 많이 났다. 네네네. 그러면 혹시 내가 아 마음 상태가 좋은 게 아닌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네. 좀 우울한 게 아닌가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게 아닌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여유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가 굉장히 좀 공감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돌이켜보면 저도 막 갈증을 빚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처음에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상황에서 좀 예민해져 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달라지면 또 어떤 성향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잠을 못 자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굉장히 이제 열심히 바깥에서 일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났었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아기랑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육아를 하는 게 즐거우면서도 또 막 답답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별거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게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스트레스를 받아서 네네. 화가 난다도 맞지만 네네. 내가 뭔가 안 좋을 때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해서 내가 불안하거나 화를 내게 되는 게 아닌가 좀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예를 들면 육아 아이를 출산, 육아, 네네. 아이를 낳는 것은 너무 기분 좋은 일이죠. 네, 너무 행복해. 엄마가 너무 행복할 것 같죠. 네. 그렇지만은 않아.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의학적으로 보자면 아기를 낳고 나면 블루 기분이 떨어지는 게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네.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기분도 우울한 걸 만들게 되고 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상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네네. 거기다가 이걸 토탈리 전부 다 내가 감당을 해야 되잖아. 그 짐을 갖는다는 것은 압도당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통제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꼭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도와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라고 참 여러분에게 아니 도와주라고 말은 잘 못하겠는데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네. 아, 그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큰 스트레스가 되겠구나. 변화는 스트레스니까요. 그건 뭐 엄청난 변화라고 보셔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윤희님께서도 엄마는 극한 직업입니다. 이런 좀 공감의 댓글 주셨고 그리고 아까 그 성격 본인이 성격장애라고 병원에 찾아오신 분을 보고 그래도 병원에 오셨으니 그분은 반은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계세요. 그렇군요. 그 사실은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 거기서부터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출발은 뭐 나 자신을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를 이렇게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게 필요한데 쉽진 않죠. 그분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격이 좋고 네네. 주변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자기의 문제점도 이해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고 조금 전에 우리 PD님께서 얘기하실 때 네. 아까 뭐라고 했죠? 나는 갈등을 싫어한다. 네네네. 저 너무 싫어요. 갈등. 나도 싫어요. 아, 막 불편해요. 막 그런 게. 그게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다른 사람들이랑 그래도 잘 지내긴 하는데 예. 조금 소갈이를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고치고 싶은 면이기도 해요. 아, 그게 큰 문제가 없다면 네네. 그냥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큰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말하는 큰 문제가 없다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네네. 그게 이제 본인이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 나는 뭐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손해도 볼 줄 알고 네네. 뭐 기왕이면 내가 좀 대해주면 좋고 네네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잖아. 맞아. 이게 또 좋아요. 저는 근데. 장점도 있어. 그런데 이제 꼭 네. 해야 될 때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기업체를 이렇게 가다 보면 네네. 우리 회사는 참 문화가 좋아요 라고 말하는 기업체가 있어요. 네네. 이 개인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응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아는 와 그 회사는 참 그 문화가 좋아 라는 회사에 가보면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좀 있을 때가 있어요. 보통 회사 같으면 부서 간에 갈등이 생겼어. 그럼 회의를 할 때
좀 과하게 말하면 치고받고 싸우죠, 이제. 네네.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리고 싸우고 거기서 막 또 화해를 하고 또 협상도 하고 네. 조절을 하고 결론을 도출해요. 어. 근데 이 회사는 문화가 좋다는 미명하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갈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면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갈등 만들어? 네. 이렇게 되고. 우리 회사 문화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게 만약에 속에서 계속 썩고 있다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죠. 아. 문화가 좋다는 것이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드러내고 해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아, 그럼 오히려 좀 갈등 상황이 없을 수는 없으니 이거를 좀 더 잘 부부 사이에서도 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무조건 싸우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갈등은 아. 때로는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도 큰 문제가 안 생겨. 왜? 우리 PD님이 누가 부탁하면 잘 거절해요? 저 거절 잘 안 해요. 못 하잖아. 네. 그럼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절하라고. 네네. 할 수 있을까요? 난 못 해요. 나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싶은데. 나는 그렇게 아.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뭐 정신과에서나 심리쌤도 마찬가지. 요즘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네네. 가능하면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네. 노라고 말해야 되고, 거절하라고. 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대개 보면 피디님과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말하는 게 더 불편해요. 그렇죠. 더 싫어. 네. 밖에서 이미 다 거절하는 인간들은 저를 찾아와서 그런 걸 물어보질 않습니다. 네. 저를 찾아와서 그런 걸 물어본다는 뜻은 이 사람은 아 착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걸 싫어하고 남의 반응에 신경 쓰고 네, 이런 분들이잖아. 네, 네. 자, 내가 만약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집에 갔어. 잠이 올까요? 너무 불편해. 잠이 안 오잖아. 차라리 그냥 내가 하고 말걸. 그런데 네, 네. 꼭 필요할 때는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초점을 관계 문제잖아요. 네네.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주도권을 내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가능하면 노라고 말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네. 그건 내 성향에 맞는 거니까. 내가 뭐 큰 손해도 아니고 크게 불편하지도 않아. 아 그럼 내가 해주면 돼. 그런데 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네네. 그런데 우리는 끌려가죠. 네. 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불편하니까 내가 만약에 거절했을 때 생기는 네. 문제 아, 이 사람 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네. 이거는 그 내가 의사를 결정할 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배려하지 말라는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가끔은 남을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 인간은 누구나 타인을 의식하고 살고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그게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아... 내가 거절하지 않을 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내 상황을 고려해서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내 성향은 가능하면 들어주는 쪽이야, 괜찮아. 네. 그런데 혹시 내가 안 들어줬을 때 상대방이 어떨까, 무슨 문제가 생길까, 이거는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스 해도 되고 노 해도 되고 네네네. 특히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가끔 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네. 평소에 10번을 들어줬잖아. 네, 노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은 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는 네네.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좀 불편하거나 여유가 안 되거나 힘들 때는 노 하는 훈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노 하라고 가르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좀 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교수님. 사실 막 이런 좀 소가리를 할 때 주위에서는 아,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사람마다 타고난 틀이 네네. 다르잖아요. 자, 내 식대로 살되 네. 그래.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내가 예스도 할 수도 있고 내가 노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결정하면 된다. 타인이 반응하는 것, 타인의 생각은 두 번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선생님 이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어려운 네. 이야기입니다. 어렵지만 네, 나그네님께서도 자기 위주로 사는 연습을 하면 좀 건강한 것 같다. 참 좋은 말인데요. 자기 위주로 사는 연습이라는 것이 잘못 해석하면 네네네. 남을 고려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라,
내 식대로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상황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좀 이런 부분을 고치시고 싶다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교수님도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지요? 내가 스트레스를 네. 받냐고요? 네. 어떻게 그럼 답변하시는지 궁금해요. 나는 그래도 30년 이상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 네, 살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걸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비법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죠.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비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저도 남들처럼 힘들어할 때가 있고 그 대신에 몇 가지 좋은 점은 있죠. 그 뭐 사람이 기질이라든가 환경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만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것도 스트레스잖아요. 네. 제가 오후 진료를 40명 이상 받으니까 지쳤죠. 저녁도 못 먹고 왔잖아요. 아이고. 거절하면 돼. 그런데 또 보고 싶어서 왔잖아요. 진짜 간곡하게 그게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돼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뭐 그 스트레스가 결코 나쁜 건 아니니까 건강한 스트레스니까 제가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뭐 스트레스를 받지만 네네. 좋은 점이 있긴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아 이게 내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구별을 하는 연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쓸데없이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좀 저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지나친 네. 완벽주의자. 네네네. 참 좋은 것이죠. 네. 근데 이분들은 만약에 10가지 일이 주어지면 모든 에너지를 다 씁니다. 아. 여기도 백수고, 여기도 백수고, 여기도 백수죠.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졌는데 여기에 100씩 다 쓰면 나머지를 못하죠. 그리고 지쳐가지고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보통 사람들은 10가지가 있으면 여기는 한 20 쓰고, 이게 중요한 일이면 한 50 쓰고, 정말 중요한 일이면 100도 쓰고, 이렇게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 에너지를 조절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나치게 완벽주의자가 되면 모든 곳에 에너지를 쓰고 스스로 또 지쳐서 힘들어한다. 그래서 저는 저도 원래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었는데 네네네. 가능하면은 뭐가 더 중요한가를 이렇게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이게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가끔 던져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에너지를 다 써야죠. 그러나 별로 중요한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에너지를 쓰지? 그때는 좀 줄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 사이에 참 여러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는 이야기예요. 네네 궁금합니다. 그 한 50대 된 주부가 오셨더라고요. 네네. 원래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뭐 그럭저럭 그냥 사는데 아이고 최근에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한대요.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너무 길어 그죠? 너무 길어요. 무슨 큰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싸웠냐 보니까 진짜 작은 이야기예요. 아.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 들려드렸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고 남편은 TV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신문에 TV 편성표가 나오잖아요. 이거하고 TV 프로그램이 안 맞더래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안 맞네. 그럴 때면 남편이 그 신문이 틀릴 리가 있나 그러더래요. 아니야 이거 틀렸어. 지금 방송 적은데 여기는 이걸로 나와 있는데 그럴 때만 무슨 소리야 잘못 봤겠지 그러더래요. 아니야 여기 이게 틀렸다고 그럴 때만 남편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막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사소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싸우면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옛날에 너는 말이야 항상 그렇지 그랬잖아. 그러고 이제 싸우기 시작.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을 하는데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아이고. 내가 진짜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고 또 그래가지고 간벽이 욱했으면 좀 시킨 다음에 아이고 별거 아닌데 내가 화를 냈네 미안하다 그러든지 별일이 아니잖아. 그걸 가지고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죠.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싸워야 돼요. 네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아 그래 뭐 져줄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줄도 알고 그런 약간의 융통성이나 여유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다행스럽게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제 직업이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뭐 본의 아니게 네. 또 강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잘 맞는 일 같아서
업무적으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죠. 시간에 쫓길 때도 있고 또 외래를 보는 걸로 치면은 뭐 오랜 시간을 편안하게 보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짧은 네네. 시간에 막 환자를 봐야 돼 이런 스트레스는 가지고 있죠. 있지만 그래도 또 벗어나면 고마운 마음 가지면서 살아가니까 좋고 또 이걸 오래 끌지 않도록 밤새 그걸로 고민하진 않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또 해야 될 많은 몰입할 곳이 있으니까 네네. 그걸 통해서 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아 근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제 개인적인 고민 질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도 좀 고민이었던 것이 약간 제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정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성. 네 모든 것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증 같은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을 때 이제 좀 우선순위를 잘 구분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아, 좀 저는 머리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모든 일에 정성을 다 쏟는다는 것은 네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네네네. 있죠. 강박적인 성향을 가진 분, 완벽주의자죠. 네. 이 극단에는 충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강박 성향의 그 양쪽 극에는 충동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강박적인 성향, 완벽주의자가 좋을까요? 충동적인 게 좋을까요? 중간은 없을까요? 충동적이라 그러면 우리가 부적절하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네네. 들고 충동성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험 문제가 100문제가 있어요. 네네. 한 1분에 한 문제 정도 풀 수 있어요. 100문제가 나왔어. 근데 100분이 주어졌어요. 네. 그러면 완벽주의자가 성적이 높을까요? 충동적인 사람이 성적이 높을까요? 아, 그럴 땐 이쪽으로 가야죠. 당연히 완벽주의자의 네. 성적이 높죠. 왜? 하나씩 풀면 시간이 충분하니까 네. 100문제를 다 풀 수 있죠. 네. 충동적인 사람은 막 지만대로 치겠죠. 그죠? 읽지도 않고 막 답을 합니다. 네. 훨씬 완벽주의자가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10분이야. 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쪽이 이기겠죠. 완벽주의자는 1번부터 하나씩 풀면 10문제 풀었어. 네. 다 맞았어. 네. 10점이잖아. 10점이요. 근데 충동적인 사람은 막 칩니다. 이게 객관식이라면 마구치면 몇 점이에요? 25점이에요. 훨씬 높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에 따라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정성을 다 쏟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해서 에너지를 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좀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게 참 흉은 아닌데 칭찬이에요.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요. 네. 너무 힘들다고 찾아왔어요. 아, 병동에서 왕따 아닌 왕따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더만 내가 들어보니까 천사야, 천사. 아. 야, 그런 간호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머니 환자분들이 막 힘들어하면 울고 하면 가서 손잡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막 다 듣는 거예요. 부탁하면 들어주고. 그리고 또 옆에 할머니 환자분이 또 자기도 막 그러면 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네. 손잡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막 시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얼마나 공감력도 좋고 정말 진정성도 네, 다 좋잖아. 그러니까 네. 보호자분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가 주어진 시간이 데이 근무가 8시간이잖아. 네. 8시간 중에 일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못 끝내잖아.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쵸? 사람들이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선생님 할머니가 울면서 막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끊고 가느냐 이거야.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이 말을 들으면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정성을 다한다라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환경을 고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한 번 붙들고 한 시간 이야기하면 좋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을 못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주의, 그동안 정성을 다 쏟아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런 성향이 너무나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네.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자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어느 날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항상 그 밸런스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 또 말씀 듣다 보니까요, 또 이 스트레스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의연하고 병온하고 편안하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취약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적절할지 예.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이 좀 받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좀 타고난 어떤 기질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이게 좀 바꿀 수는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100년 동안 쌓아온 얘기라서 네. 사람은 타고난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반이지 않을까요? 아이들은 만들어질까 타고날까 몰라요. 그 학자들이 1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 타고나는 게 크다. 어떤 학자는 만들어지는 게 크다. 뭐 정답은 모르기 때문에 반반이라고 말하는 게 좋은데 저는 중요한 것은 타고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지능을 가지고 얘기해 보면요. 네. 지능은 과연 타고나는 것인가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제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100이라는 것을 타고난 아이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200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나는 100을 타고났어. 그런데 환경이 좋다고 해서 200이 되진 않아요. 최상위 환경이 좋아서 100을 발휘하는 거. 그러면 타고나는 게 훨씬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죠. 네네네. 아니에요. 근데 올려주지는 못하지만 환경은 내려주는 데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해요. 100을 타고 났지만 네. 환경이 나쁘면 금방 50으로 내려갈 수 있어. 올리는데 환경이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은 환경이 하지 못해요. 그 최대치는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있는 것을 발휘 못하고 만드는 데는 환경이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50대 50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의 정의가 뭘까요? 타고난 어떤 성향? 기질? 그걸 기질이라 그래요. 네네. 그 유전적이든 뭐 뱃속에서 만들어졌건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 네네네. 이 기질이라는 것이 그 어린 시절의 환경, 훈련과 교육, 경험을 통해서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이 되면 늘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느끼고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키마 또는 프레임, 틀이라 그러죠. 그걸 우리가 성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형성된 성격은 잘 변화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 틀 자체는 변화하지 않지만 그 틀이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잖아요. 이 틀 내부에서는 네네. 나타나는 형상은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나타나는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 있다. 성격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단히 취약한 사람도 있고 네네. 또 아주 약한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회사원들을 보면 그래요. 상사한테 그렇게 욕먹고 맨날 울고 왜 상사가 나를 싫어하나 그러고 집에 가서 울고 다음날 의욕도 없고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그렇게 상사한테 욕을 먹는데 그때는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 모여가지고 웃고 술 마시고 집에 가서 잘 자고 나오는 인간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강철 멘탈이신 분들? 이거는 약간 네. 그 타고난 기질도 확실히 있죠. 네, 그런데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상사가 너만 욕하냐? 너한테만 구박주냐? 그럼 가보고 오더니 아니래. 다 구박주고 다 욕한대.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없잖아. 아니, 내 문제 아닌데 왜 그쵸? 내가 고민을 해? 그거는 상사의 문제. 그거는 이상한 상사잖아. 그 이상한 상사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없죠. 그럼 내가 고민하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물어봐. 그러면 야, 그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욕을 먹고도 괜찮대? 물어봐라 그래요. 그 친구는 도대체 무슨 무기를 갖고 있길래 아, 나하고 달리 그렇게 욕을 먹고도 밤이 되면 씩씩 웃고 다니냐. 좀 쳐다보라 그래. 그 뭐 기질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해석의 차이도 있거든요. 그 해석이라는 것은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힘들게 하는구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지만 아, 저 인간이 원래 저렇게 생겨먹었구나. 예를 들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상사와의 갈등이 있다. 이럴 때 몇 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이 상사의 문제인가? 네네네. 나의 문제인가? 관계의 문제인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가끔 상사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다 힘들어하죠. 나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나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 그건 해결책이 없죠. 상사가 바뀌거나 내가 바뀌어야죠. 그건 방법이 없잖아. 네. 환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 상사를 쫓아낼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러면 내가 나가든지
나가기는 아까워. 그럼 남아 있어야죠. 그 환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얘기해야지. 아, 상사의 문제라. 아, 그러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 이건 내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죠? 진짜 상사의 문제라면 네. 그거는 이제 상사가 바뀌든지 내가 부서 이동을 하든지 기다려 보는 거죠. 뭐정안 되면 병가를 가도 좋지만 또내 문제일 때도 가끔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상사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나를 좀 한번 하도 상사가 뭐 개판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줄 알고 진단서도 써주고 병가도 갔다 왔는데 네네. 아 부서를 옮겼는데 거기서 또 상사하고 싸우네. 어머머머머머. 그래서 다른 회사 갔는데 거기서 또 상사하고 싸우네. 이건 뭐지? 아 이건 혹시 내가 하는 무슨 태도나 근데 문제가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또이 사람도 큰 문제가 없고 나도 큰 문제가 없는데 아 이게 관계의 문제이구나라고 보여질 때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잘 평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럼 그게 따라서 우리가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문제이냐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냐를 구별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구분하는 게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구분이 안 되면 주셨고. 어떡할까요? 이게 문제가 있네. 부자님인가요? 네, 뭐라고 질문하셨죠? 부자님 그럼 질문 한번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부자님께서 부부지간에 서로 성향이 다를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못 바꾸는 거잖아요. 60대 여성이고 화병도 있습니다. 남편이 전 재산을 50대 때다 날려서 노후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기가 싫다. 이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가 될것 같은데 같이 살자니 병이 날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성향은 또 착하긴 아, 착한데 착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 모릅니다. 나의 마음을 잘못 읽는다. 착한 사람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같이 사셨겠지요. 어떻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은 교수님? 답이 없죠. 뭐 정답이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에 대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워낙 개인적인 상황이 다르니까, 부부의 성향이 다른 데 대해서는 조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남편이 50대 전 재산을 다 날렸으면 정말 죽으면 말이 아니다, 그죠? 근데 또 거기다 착하기까지 해. 안 착하면 헤어지면 되겠는데. 아, 그러니까 또참 이게 착하셔. 황당한 일입니다. 이게 함정이죠, 마음은 사실은. 착하셔. 근데 이제 돈을 다 잃었다기보다는 그 네네. 태도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 예를 들면 돈을 잃었을 때 남편의 태도가 어떤가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을 다 잃고도 뭐 자기만 알고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거는 가치가 별로 없죠. 근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뭐 돈을 잃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헤어진다 소리 하긴 좀 어렵죠. 이제 요거는 한 가지 아셔야 될게 부부의 성향이 서로 다르다. 다른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남자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위에 네, 르라보라는 분의 르라모님께서 질문과 일맥상통한데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내 마음을 바꾸면 돼요. 이게 부부 관계라고 하면 가정해 봅시다. 아, 이게 참, 제 부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가끔 제가 강의를 할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제가 여기서 강조할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남자들이요. 잘 모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저한테 쭉 다니듯이 분인데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뭐 갱년기 지나고 나니까 좀 우울하잖아요. 집에 가면 아들만 둘이야. 남편이 있어. 남자면 세 명이야. 말도 안 통한대요. 말이 통하는 게 교사하고 말을 하지도 않는데요. 예, 아니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전 되게 섬세하고 착하고 여린 사람이에요. 얘기도 좀 나누고 싶고 따뜻하고 싶고 이런데 저이세 명이 전혀 관심이 없어. 죽을 노릇이죠. 너무 답답한 어떻게 해야 거예요. 돼요? 정말 헤어지고 싶대 이제는. 그래서 내가 어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 한번 오시라 그래라. 남편이 와서요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왜요? 아니 선생님 우리 부부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막 이혼하고 싶다는데 부부 사이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지? 아내 보고 얘기해요. 내가 월급을 안 갖다 줬나? 바람을 피웠냐? 집에 안 들어갔냐? 때리기를 했냐? 도박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 자기. 우리 사이 좋다는 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별일이 난 없으니까 별일이 없다. 여러분 별일이 없는 것은 사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별일이 없는 것과 사이가 좋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별일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별일이 없잖아. 사이 좋잖아. 아까 무탈하면 그냥 좋은 그렇죠. 거다. 여자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별일이 없는 건 그냥 별일이 없는 거예요.
사이 좋은 건 다른 거예요. 그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결혼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언제가 제일 높죠? 결혼했을 때? 결혼 전이 제일 높습니다. 아, 지금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하는 순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끝을 모르고 떨어지던 만족도가 50대 중반이 되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일까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고참 달리 먹은 건가요? 내가 이 인간을 바꾸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력했죠. 네네.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왜 저렇게 느낄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20년 용을 썼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그 왼수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와, 포기를 해야지. 그거는 여러분, 와. 포기가 아니고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였다. 포기와 수용은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완벽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이 정말로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그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 쓰게 돼요? 나 자신에게 쓰게 됩니다. 내가 편안해졌죠? 네. 놀랍게도 관계가 좋아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열죠. 상대는 거기에 강력하게 저항합니다. 반박하죠. 오히려 소통이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포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여러분이 정말 고민해야 될 거,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게 능동적인 포기, 수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진짜 고민할 것과 고민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혼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 이혼하면 안 된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같이 사세요. 아, 힘든데 같이 못 산대. 방법이 없잖아요. 이혼하느냐 많느냐 결정을 해야 그 다음 대책이 세우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혼하자, 밤에는 살자.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왔다 갔다 갈등하게 되면요. 불안이 올라오게 되죠. 건강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게 맞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홧김에 이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경우라면 무조건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이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아니요. 함께 할 수 이게 불행해서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내가 더 행복하게 살 가치가 있어야, 자신이 있어야 되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이혼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가 더 행복해지지 더 불행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이것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홧김에 이혼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갈 거냐 들어올 거냐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뜻은 뭔가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균형 있게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정말 그럴 때는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서 내가 좀 편안해지면 관계가 좋아질 것인지 아 그래도 이 인간이 희망이 없는 것인지 그걸 봐야죠. 네. 그건 좀 어려운 일이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전문가 조언도 필요 없어요. 전문가가 누가 헤어지라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줘요. 어떻게 다 한다고. 나무 가정사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죠. 그치. 조언을 할 수는 있어요. 이런 이런 것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죠. 네. 아까 또 배재크님 주신 댓글 보고 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제 일단 수용을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사실은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게 좀 무조건 안 좋은 것, 잔소리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으면 해야죠. 효과가 있었어요? 잔소리에 이미 의미가 들어있잖아. 효과가 없음 이렇게 적혀있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게 이런 거죠. 우리가 대화하는 거하고 네네. 그 잔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 잔소리의 정의가 뭐예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정의예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들어보면 틀린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있던가요? 아, 없죠. 아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틀린 말이 있던가요? 없죠, 없죠. 효과가 있던가요? 없었던 없어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잖아.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리에 의미가 들어갈 때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소리에 의미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 그 잔소리라는 것은 의미가 들어가지 않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는 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아. 엄마가 잔소리하면 일로 듣고 일로 나가잖아.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게임하는 아이가 있어요. 게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게임 안 하죠. 그럴 리가 있나요? 물론 하지요. 엄마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가 어리다든가 엄마의 컨트롤 상황 내에 있다든가 애 성향이 또 엄마의 말을 좀 들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잔소리라고 할 때는 이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뜻이죠. 그럴 때 이 잔소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입을 닫는 게 낫습니다. 그냥 안 하는 차라리 그것보다는 얘가 게임을 하지 않는 시간에 관심을 갖는 게 낫죠. 게임과 무관한 대화를 하는 게 낫죠. 게임할 때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게 낫죠. 오히려 하지 말라는 말보다. 하지 않고 뭘 하느냐 하는 시간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 소통이라는 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소통은 말로 한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런 것이죠. 모든 갈등의 출발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옳다라는 좀 과장되면 망상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누가 틀렸죠? 상대방이 틀렸다고. 이 친구가 틀렸잖아. 네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친구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 하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통하던가요? 안 통해. 문을 닫아버리는 상대가. 왜냐하면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의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미 그 길을 가봤잖아. 경험이 있어요. 또 자기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리더들, 잘난 사람들, 부모들, 윗사람들이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열심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변화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인간이 안 바뀌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기 시작. 점점 더 나를 무시하는 거죠. 커지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얘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노하기 시작하는데 관계가 오히려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비아김 님이 네. 아, 아니고 그 위에 분인가? 남편이 바뀌었다고 나이 들면서 내가 바꾼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어? 베제크님이네. 저를 바꾸려고 남편이 엄청 잔소리를 했지만 지금은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해 줘요. 예. 내가 바뀐 게 아니고. 그죠? 네네.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면 절대 바뀌지 않죠. 바뀌느냐 마느냐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기를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화하고 말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나의 영역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정신과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인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너무 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참 본의 아니게 제 이 참 이야기를 해서 참 미안한데 부부관계도 그렇고 뭐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수님도 어려우신가요? 저요? 네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아내의 마음을 참 잘 읽고 네네. 반응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병원에서나 정신과 의사지 집에 가서도 정신과 의사겠어요. 제가 아주 혼난 적이 많습니다. 아 정말요? 아 제가 신혼 때는 진짜 혼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네네. 신혼도 아니네. 아이 둘 낳고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네. 처음으로 외국을 가게 됐어요. 들뜬 마음에 갈 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학회를 가게 됐으니까. 네네네. 그래. 뭘 좀 사올까.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소리냐고 아무것도 사오지 말래. 아니 뭐 필요한 거 없어. 절대 사오지 말래. 뭐 애들 거 있으면 장난감이 한 개씩 사오고.
아니 그래도 처음 가는데 한 개 사와야지. 아 절대 사오지 말아요. 물론 그때는 형편도 어렵고 할 때죠. 절대로 괜찮아. 자기는 절대 괜찮으니까 사오지 말아요. 그래서 외국 학교 갔다 오면서 안 사왔죠. 그리고 이제 애들 장난감 요거는 동준이 거 요거는 지혜 거 요거는 동준이 거 지혜 거 이제 애들 거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사히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 또 외국 학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 뭐 한 개 사올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저희 걸 하나도 필요 없대. 또 갔죠.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또 동준이 거 지혜 거 동준이 거 지혜 거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자기 좀 보재 방으로 좀 오래 그래서 자기 건 없느냐. 네네. 없지. 그랬더니 왜 안 사왔냐고. 아니 사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안 나더니. 아.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사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안 사왔지 그랬더만 아니 사오지 말라 그런다고 그래 자기 생각도 안 나냐고 막 애들 그만 날 야 참 정신과 의사도 이건 남편 노릇하기는 힘들구나 섭섭해 네. 아니 우리 남자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 사오라 그러면 되지 그게 아니고 마음을 읽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사오고 안 사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 이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가를 보는 거예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와. 네. 제가 한번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너무 재밌어요. 아내가 한 네. 제가 50대 네네. 중반 아 50 넘었구나 그때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듣고 내가 충격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에게 집에 가니까 얼마나 대화를 잘하겠어요. 그렇죠? 네. 안 그래. 정말요? 아니 너무 이야기도 잘 나누시고 마음도 잘 헤아려 주시고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뚜껑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비교적 편하게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네. 뭐 그렇다고 뭐 말없고 그런 편은 아닌데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하고 한 50대가 될 때까지는 한 제가 한 50이 될 때까지는 제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 답답할 때가 많았대요. 정말요?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어. 아내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얘기 좀 하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한 건데 한 5분쯤 지나면 자기가 잘못한 걸로 바뀌어있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지. 들어보면 반박은 못하겠대. 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반박은 못하겠는데 얘기 끝나면 더럽게 기분 나쁘대. 섭섭해. 섭섭해. 여러분의 부하들이 여러분 방을 나가면서 느끼는 기분이 바로 그런 기분인 거예요.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네네. 아, 듣고 나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판사 노릇에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변호사 노릇하라고 제가 누누이 가르치잖아. 아 이게 무슨 말이구나. 아, 내가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입으로 드러나는 겉으로만 얘기를 듣게 되니까 또 문제 핵심을 내용을 못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따지니까 능력이 아닌데 한 60 한갑이 넘고 나니까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아 정말요? 많이 변해서 이제는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아줌마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아 조금 나아졌구나 이게 옳고 그름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판사 노릇하는데 익숙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제는 뭐 가끔 판사 노릇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관계를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 변호사 노릇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일단 공감해주면 끝납니다. 공감해주고 여자 입장에서는 공감하면 들어주고. 한다고 또 뭐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약간 막 이렇게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런 것보다 공감해주면 일단 일단 좀 마음이 좀 다스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관계도 진정성인데 네. 진정성 있는 관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해져야 돼요. 남자들도 지치거든요, 사실은. 밖에서도 지치고 힘든데 집에까지 와서 그렇게 하긴 참 쉽지는 않은데요. 네, 네. 가끔 작은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작은 거 통해 가지고 진짜 애착이 맺어지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부부가 늘 공감하고 늘 그렇게 어떻게 정신과에서 집에 가서 뭐 아이고 힘드셨죠. 아이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 보통 때는 그냥 지내다가 정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내 편이 되면요. 그 한 번만으로도 다른 사소한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윤희님께서 우리 남편 60 될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그리고 변호사 역할 해야 된다. 이렇게 바스타제이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아침에 살림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혹시 MBTI도 좀 보시나요? 저는 뭐 특별히 하진 않습니다. 네. 그냥 이거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한번 만약에 잘 맞지 않는 부부라면 네. 한번 해보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나하고 다르구나. 상대는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네. 저게 의학적으로 뭐 정확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좀 재미로 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I와 E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되는 것일까요? 저는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교수님 외향적인 사람이시죠? 저는 어릴 때 아주 익스트림 내향적이었습니다. 어릴 때. 아 정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너무 숫기도 없고 네네. 되게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나는 I냐? 아닙니다. 인간은 I와 E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비율이 좀 높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아, 비율의 차이. 이걸로 우리가 I, E를 결정하는 것이지 I는 I만 가지고 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완벽하게 내성적이고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씩 비율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물론 드라마틱하게 딱 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대개는 양쪽이 비율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가끔 부부간에 너무 안 맞다면 성향이 해보는 거는 재미삼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번 그냥 성향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제 관계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특히 이제 그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90%는 결국 인간에게서 받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에 투자하라라는 말씀을 워낙 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인간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90%. 그 제가 강의할 때 늘 하는 말인데. 네. 스트레스도 우리가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가 제일 큽니다. 회사로 치면 일이 안 맞다면 또 바꾸면 되죠. 그러나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어디를 가도 있는 법이고 내가 어떻게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한 나라가 없습니다. 고려해야 될 팩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참 많죠. 그래서 관계 투자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끔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너무 에너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적지향적인 관계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관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회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이유로 목적지향적인 관계를 맺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인간관계의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필요한 작은 부분일 뿐이지 그 관계가 내 전체의 관계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건 별로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투자라는 말은 내 식대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진정성 네. 있는 관계를 맺으면 되는데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관계라고 해서 네. 무조건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라 그런 뜻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요. 우리 부서에 1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럼 내가 10명하고 다 잘 지내죠? 그래요? 뭐 대부분 대체로 잘 지내는 것 같긴 안 그래. 10명이 있으면 네.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은 네. 한두 명 하거나 아주 좋고 또 뭐 대여섯 명 하고는 그저 그렇고 그냥 보통 좋고 또 한두 명 하고는 별로 안 좋고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쵸 그쵸. 문제는 착하고 여리고 섬세하고 이런 분들은 그 두 명 때문에 집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 언니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걔는 왜 나를 싫어할까? 계속 그 생각으로 밤을 새게 됩니다. 그건 건강한 방법이 아니죠. 10명이 있으면 모든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대여섯 명하고 잘 지내세요. 그러면 두 명하고는 싸우란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적절하게 지내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게 사회기술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남편이나 아내만 아니면 뭐 안 됐지 뭘 그래. 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럴 것도 없고 네네.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그 두 사람하고는 큰 문제 없이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게 사회기술 훈련이지 모든 사람과 잘 지내도록 에너지를 다 쓰면요. 나머지 어디에 에너지를 쓸 건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그죠. 나이가 들수록 그냥 좋은 사람들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 그냥 잘 지내십시오. 만약에 특정한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다. 네. 그럼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아. 적당한 거리 주고 지내십시오. 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면요. 서로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가까워야 상처를 받지. 아. 약간 거리가 있으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한 관계가 필요할 때도 그렇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이제 내가 정말로 네네. 좋아하고 내가 정말로 믿고 정말로 가까이 할 사람은 필요해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이고 관계 투자라는 게 결코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뜻은 아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관계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 제가 강연에서 맨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다 들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네, 또 이야기해 주세요. 첫 번째 관계는 하버드에서 한 70년 이상 하버드생들을 연구해서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행복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관계라고 그랬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관계는 첫 번째가 바로 자신과의 관계예요. 아, 자신과의 관계.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계라 그러면 자꾸 타인과의 관계, 네네네. 세상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첫 번째다. 이게 우뚝 서야 이걸 바탕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서 있지 않아. 그럼 이거는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얘가 자존감에 대해서 여기서도 많이 이야기했고 또 유튜브에 여기서 만드는 또 짧은 네네.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 자존감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잘났다. 나는 뭐 최고다. 나는 예쁘다. 그런 외적인 여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내 부족한 부분도 이렇게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게 많잖아. 누가 알아요? 내가 제가 알잖아. 알죠. 내가 알아요. 나도 내가 여기서 많아요. 잘난 척하고 떠들고 있지만 내가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뭘 못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 또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압니다. 그걸 자기 객관화.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고칠 수 있으면 노력하고 또 때로는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수용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여름 또 좋은 점은 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객관화이고 자존감이 출발인 거예요. 아... 외적인 요인으로 자존감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부터가 좀 내 명함이 나의 자존감이에요. 그럼 명함 사라지면 난 자존감이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그건 뜻이에요. 아니죠. 그거 말고도 이렇게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좋은 점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자존감의 출발이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자. 네, 그러나 네, 네. 바꿀 수 없는 부분은 수용하자. 이게 자존감의 출발이고 아. 내가 관계가 나와 우뚝 서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누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죠. 여기 이제 소통이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네.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느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감 능력도 좀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상과의 관계죠. 내가 관계가 우뚝 서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세상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세상과의 관계는 제가 늘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과의 관계는 뭐 감사한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해봐야 될 게 이런 관계의 문제, 자기와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아닌가. 세상과의 관계는 제가 감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늘 했던 얘기라서 생략하고 짧게만 해주세요. 감사.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감사하자 그러면 욕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금 생각을 바꿔보면 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분이 아주 안 좋았던 경우가 있고 너무나 감동적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네. 제가 학회가 있어서 지방을 갔어요. 택시를 탔어요. 어디 호텔을 갑니다. 기사분이 답이 없어요. 자 무슨 호텔을 갑니다 그러면 기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네 그러잖아 보통은. 네네네. 답이 없어. 아 그래서 못 들었나 보다. 어디에 있는 무슨 호텔을 갑니다 크게 얘기했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더만 고개를 반쯤 돌려가지고 나를 이렇게 씩 쳐다보더라고. 차가 출발해요. 알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자식아 왜 시끄럽게 뜨더냐 이런 표정이 기분이 안 좋더라고. 그만 말해. 네. 기분이 너무 나빴어. 아니 네네. 네라는 이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어요. 짜증이 팍 나더라고. 네. 그러면서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아, 나는 혹시 환자분들이 그러더럴 때 아, 저런 표정으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혹시 나의 제자들이나 연구원들이 결재받으러 오고 상담하러 들어올 때 내가 저 표정으로 맞아준 적이 없을까? 아. 섬찟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한 명의 택시기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겪던 시절이 네네. 있었죠. 새벽 5시에 택시를 탔어요. 젊은 기사가 반갑게 나를 맞아줘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병원 갑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세요? 예. 와, 좋으시겠어요. 저도 요즘 행복해요. 아니, 그 시절에 새벽 5시에 나와서 젊은 친구가 택시를 몰면서 행복하다고 내가 속으로 이 별인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아, 근데 남들은 요즘 실직 걱정하는데 저는 택시를 해서 너무 좋아요. 어머나. 제가 어제 지방을 갔는데 27만 원을 벌었지 뭡니까? 아,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새벽 5시에 택시를 탄 거는 빨리 병원을 가서 글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아, 자꾸 짓거리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성근성 대답했어요. 병원 내렸는데 6,900원이 나왔더라고요. 7,000원 주고 내렸죠. 한참 가는데 어두운 새벽 누가 나를 불러요. 네네. 선생님 그런 거 보니까 이 기사분이 택시를 세워놓고 나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짓고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내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어머. 나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것이었어요. 뭐겠어요? 고스름돈. 200원이었어요. 선생님 뭐지? 이렇게 보니까 씻었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커피 한 잔 드셔야죠. 어머나. 오늘 힘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돌아서는데요. 눈물이 이렇게 날라 그러더라고요. 의사라는 인간이 뒤에 앉아가지고 인상 뻑뻑 쓰고 물어도 대답도 신통찮게 하고 갈려다가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던가 봐요. 오늘 커피 한 잔 드시고 힘내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리 병 커피가 300원이었어요. 여러분은 이 두 명의 택시기사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응? 나는 그 나에게 200원을 줬던 택시기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정말 작지만 세상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 아닐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 그분이 나의 손에 쥐어줬던 200원을 잊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너무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요. 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아, 좀...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욱 듭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면 뭐가 참 걱정이겠습니까? 이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나도 해놓고 아우 잘 안 됐구나 이제 돌아서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가끔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네. 할 줄 아는 나이가 드니까 조금 나아져요. 조금 나아진데 아, 잘 안 돼 아직도. 아. 명심하겠습니다. 부자님께서도 두 번째 기사님처럼 살고 싶 다고 감동이시라고 행복소고님께서도 좀 돌아보게 된다. 슈슈님 교수님 뵈니까 위로가 된다고 행복소고님께서는 또 네, 후원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은 스트레스를 주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이런 생각도 좀 문득 듭니다.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더 구분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 계신 우리 주부님들도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또 있으실 것 같고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도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 같고 이 상황별로 좀 가지고 계신 저마다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설명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근본적인 틀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그 연령별로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 다 스트레스가 다르죠. 그 항상 저도 뭐 여자들 편을 많이 드는 편이지만 가끔은 남자들이 불쌍해 저 스스로를 비난해서 불쌍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어깨에 쥐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네.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네. 여자들도 뭐 다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네. 과거에는 주부들이라 그러면 이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안 받아들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제가 해보니까 주부가 제일 주부가? 힘들더라고요. 왜 힘들죠? 끝이 없고 막 네. 그렇다고 엄청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역할에 대한 네. 의미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주부가 갖는 의미가 대단히 낮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약에 회사 일이고 월급을 갖다가 뭐 우리가 일한테 준다 그러면 또 의미가 있죠. 아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그게 이제 내가 과연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는가. 진짜 미안한데요. 저는 제가 결혼 그 당시에는 오래전이잖아요. 결혼 처음 하고 아내가 아이를 둘 낳고 집에 있었잖아요. 이제 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만두고 집에 있어서 주부잖아요. 나는 네. 이제 전공일 하니까 늘 밤새고 힘들잖아요. 아. 며칠에 한번 집에 가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면 아내가 막 환한 미소를 띄면서 달려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내가 들어가면 지친 표정으로 힘든 표정으로 우울한 표정으로 나오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힘들어야지 왜 지가 힘들어요. 나는 밖에 가서 목숨 걸고 일하고 있잖아. 네. 아이 둘을 낳고 집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둘 보면서 집안일 하고 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닌데, 이렇게 아닌데. 생각했던 거예요. 네, 얼마나 우리 남자들이 네. 그 시대의 남자들이 아이 둘을 낳고 집에 있다는 것은 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대로 우리 가정에 있던 주부들의 그 마음에 함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있다는 거,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거,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나이 들고 바꿨어요. 제가 또 제자랑을 해야 되겠는데 큰일 났네. 제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보라. 나도 훈련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한 몇 년 전에 제가 몸도 좀 안 좋은 시기가 있었죠. 코로나 앓고 난 뒤에. 그리고 제가 30년 만에 40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가르쳐드릴게요. 35년 정도 됐겠네요. 몸도 좀 안 좋고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진료도 마치고 저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매일매일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나와요. 네네네. 그 안에 몰래 조용하게 이제 나오는데 네. 그날은 진료도 마치고 밤에 이런 강연까지 하고 밤 10시가 넘었어요. 집에 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서 옷도 못 벗고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쫓아나왔더라고요. 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랬어요. 왜? 그러니까. 아, 갑자기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 보인대요.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진료 보고 강연까지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오는데 아, 내가 집에 놀면서 이 돈을 써도 되나 이 생각이 탁 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낮에 뭘 샀다는 뜻이죠. 그 이면이 있었군요. 남편 뭐라 그래야 돼요? 남편이면 뭐라 그래야 돼, 내가? 내가 젊을 때 같으면 한마디 했겠죠. 그러나 이제 전법을 바꿨죠. 30년 만에 전법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셨죠? 아내를 따뜻, 남편들 잘 들어야 돼요. 쉽지 않은데 흉내 내보세요. 정말로 따뜻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내가 번 돈이야? 우리가 번 돈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 이거 게임 끝이야, 게임 끝. 물론 진짜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요. 놀라운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요. 작은 것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정말로 이게 왜 내가 벌었어? 우리가 번 건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일주일을 편안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회사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로 우리 부서원들 원래 실적은 좀 부족했지만 이 친구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구나 진짜 고맙다 그런 마음으로 부하들을 한번 바라본 적이 있으세요? 이 자식들 말이야 조금만 더 했으면 실적 달성했을 텐데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진 않아요? 그리고 입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애착이 맺어지면요 사소한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큰 것에 한번 이렇게 마음이 닿으면 작은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정말 진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과 태도를 바꾸면 네네네. 놀라운 관계가 맺어지는데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나도 못하는데. 가끔이라도 네네네. 좀 훈련해보고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가끔 노력해보는데요. 아내가 이렇게 저한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보여요. 내보다 훨씬 그런 걸 잘하거든요. 고맙죠. 나도 가끔 흉내 한번 내보는 거예요. 와, 그러면 사실 이렇게
헤아려주는 그런 남편의 말 한마디면 사실 집에서 이렇게 집안일도 하시고 육아도 하시는 분들이 아 진짜 그 좀 마음의 평화기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자기의 들어요. 자기의 역할에 대한 네네. 그러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주부라는 게 뭐 다른 일이 많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우리 밖에서 일 더 많이 해요. 그 일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우리도 맞아요. 많이 해요 사실은. 맞아. 뭐 우리 밖에서 놀아요 어때? 네.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일하고 있어요. 네네. 특히 우리 40대 50대 가장들 네네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 일은 비슷해요. 그것보다는 내가 이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인가, 가치 있는 일인가, 아. 의미 있는 일인가, 일에 대한 의미잖아요. 네네. 그게 확실히 우리 문화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강의할 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요즘 제가 강의할 때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 질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PD님은 무슨 일 하고 있죠? 저는 뭐 회사에서도 열심히 PD 일을 하고 있고 PD 일을 하고 있다. 집에서도 제가 이제 열심히 직장인들을 만나면 네. 당신 무슨 일 해요? 네. 물어봅니다. 그럼 뭐 행정 일을 하고 있다는 등 뭐 판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 인간이 처음에 달에 착륙한 것이 1969년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와, 사람이 달에 간다고? 상상할 수도 없던 시절이었죠. 어. 과연 저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때 온 세상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중계 방송을 했으니까. 네. 놀랍게도 이 프로젝트는 이미 성공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했죠. 그리고 나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당신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질문을 받은 자가 나사의 청소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청소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떡해요?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 청소부가요. 저는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와.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답을 한번 만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의미를 부여, 물론 남이 부여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다. 아, 단순히 그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의미를 담는다는 게 또 중요한 물론 것 같습니다. 주부 같은 경우는 또 의미를 보려면 가족들이 그걸 이해해줘야 인정해줘야 의미를 담는 것이지만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어서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나서 이거 참 어렵고 참 어떻게 보면 따분한 질문인데 행복하게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늘 일정한 상태에 있으려는 습성이 있죠. 이걸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이 항상성을 깨는 모든 자극을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모든 것이 스트레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100점은 뭘까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 100점. 스트레스 100점. 누군가의 어떤 가족의 그렇죠. 상실? 배우자나 자녀의 사망이 1등이면 네네. 100점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몇 점일까요? 아, 결혼은 좋은 거잖아요. 결혼이요? 결혼 스트레스 지수로? 그럼요. 엄청나죠. 왜냐하면 아, 변화잖아.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 당연히 스트레스죠. 상황이 바뀌는 거니까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네네. 엄청난 변화를 수반하니까 그게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이거 스트레스는 50점입니다. 50점이나 된다고요?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이니까. 오. 이사 갔다 별거 아니죠. 20점, 30점. 승진했다 20점, 30점. 그러면 합치면 100점인데요? 결혼했는데 이사 갔어. 회사 왔다면 승진했어. 100점이란 뜻입니다. 배우자 사망과 같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동시에 벌어지면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우리가 꼭 문제가 되는 스트레스가 몇 가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아, 스트레스 받아 만병의 근원이다. 예. 네, 스트레스 받아서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생각, 물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네네, 틀린 네네. 말이기도 한데, 그건 지금 좀 이따가 제가 스트레스가 인간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스트레스 자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을 한다는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먹고요. 몸에 나쁜 걸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이 300인데 술 마시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왕이면 좋은 걸 먹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작은데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생각해야죠. 아, 이게 몸에 좋은가 나쁜가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다 보니 이게 몸에 좋아야 돼, 거꾸로. 이게 마음에 더 좋아야 되고. 항상 거꾸로 생각하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크게 세 가지는 피해야 돼. 첫 번째는 너무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를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네네. 물론 트라우마를 받고도 성장하는 것이 있으면 외상 후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굳이 트라우마를 받을 이유는 없죠. 너무 큰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무 작은 스트레스지만 지속적으로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건 좋지 않죠. 네. 세 번째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동시에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가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와버리면요, 내가 그걸 대처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여러 개가 동시에 오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는데 집에 갔더니만 아내는 가출했대. 애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친구가 퇴직금 갖고 날랐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도 옵니다, 있겠죠. 여러분. 정신과에서는 저도 겪는데. 살다 보면요, 그런 날이 옵니다, 여러분. 안 오면 참 좋지만,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에 압도당하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버틸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넘어진다면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무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한 방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되면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죠. 스트레스가 뭐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네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뇌에 상처를 많이 줍니다. 네. 특히 해마와 같은 이런 데 상처를 많이 주니까 인지 기능도 떨어져요. 스트레스가 계속 오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 이제 머리도 느려지고 기억도 떠들어지게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두엽도 영향을 많이 받죠. 판단하고 사고하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네네. 그것도 스트레스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콜레스테롤 올리는 주범이 뭐죠? 고칼로리 음식이죠. 아, 네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에이, 그럴 리가 있나. 고칼로리 음식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높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면 이게 혈관벽에 쌓일 거 아니에요. 네. 혈관을 좁게 만들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스트레스부터 좀 자유로운 사람은 이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혈관벽에 상처를 주거나 별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돼요. 몸과 마음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긴장하면 소화 안 될 때가 있죠, 체하고. 네, 뭐 신경성 뭐 이런. 근데 뇌신경하면 정상이잖아. 네네. 왜 그래? 마음의 문제. 뇌신경은 구조를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스트레스 받아서 소화가 안 되는 건 위장의 기능이 멈춘 거예요. 기능이 줄어든 거예요. 위장의 운동을 누가 시켜요? 뇌가 시키잖아요. 미주신경이 내려와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관여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긴장을 풀어라, 운동하라, 뭐 명상하라 하는 이유가 전부 다 긴장을 줄이는 훈련들인 거예요. 아, 좀 이완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이런 스트레스가 2차적으로 나오는 신체적인 증상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스트레스 겁나게 받아도 괜찮아요. 잘 먹고, 잘 자고, 낮에 일 잘한다 그냥 사세요. 근데 이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 전문가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 리듬이 아주 중요한 경고의 신호가 됩니다. 무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수면 이 비욘드에서 수면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강의하시더라고요. 네, 네. 나는 수면 전문가는 아니니까 가끔 그걸 보고 공부를 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또 내가 모르던 정보도 알게 되고. 그래서 가끔씩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수면 전문가가 하시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아 나도 좀 써먹어야 되겠다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이 수면이 우리 인간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은 무지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잠 잘 자는 거. 이게 중요해요. 한 평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해요. 저는 녹음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어떤 옛날에는 코 고른지 무호흡이 있는지 잠을 잘 요즘 또 시계로도 할 수 있잖아요. 워치도 그리고 또 저는 양압기라는 걸 차고 자요. 무호흡이 많아가지고 아침이 훨씬 달라졌어요. 잠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노력은 하지 마세요. 잠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긴장이 줄어야 잠이 오는 건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병적인 거는 뭐 치료를 받아야 되고 수면 전문가분들 여기 사시는 강의 열심히 듣고 한번 의논해 이게 실생활에 한번 응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식사하는 거. 식사하는 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지 중요해요. 그 요즘 공황장애가 많다 그러죠. 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현대인들이 공황장애가 많아졌죠. 안 그래요. 뭐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는 스트레스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 그쵸. 그때도 계속 있었죠. 스트레스는. 근데 공황장애 많았어요? 뭐 그들 몰랐겠지만 안 그래요.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우리 일상의 리듬을 다 무너뜨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공황장애 왔다. 다이어트 했어요. 공부를 봐야 돼요. 이 다이어트가 탄수화물이 너무 떨어지는 순간 신체적으로 기력이 떨어지는 순간 신경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잘 때도 오고 네네. 또 커피는 오죽 많이 마셔요. 커피가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과도할 때는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술은 불안을 줄여요? 높여요? 불안을 낮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술 마셔야 되죠. 네네. 좀 진정시켜요. 큰일 나게? 술은 불안을 이렇게 줄여주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게 술기운이 떨어질 때 좀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죠. 또 술 마셔야 되잖아요. 술은 아주 질이 낮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주, 과도한 음주, 지나친 카페인, 수면 부족, 거기다가 탄수화물 식사 못하는 거, 거기다 과로하잖아. 과로하면 신경세포가 깨어나잖아. 이게 전부 다 신경을 올리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듬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게 엄청 중요한 것이다. 아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지표. 리듬을 깨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네, 아, 조금 전에 또 스트레스 얘기하다가 명퇴하신 네네. 60세 남자분 저분이 있으시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은퇴하는 남자분 스트레스. 아, 참. 아, 네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작년에 명퇴한 60세 남편이 친구와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고 산악회에 가는데 거짓말들이 섞여 있는데 이걸 우연히 메시지를 보고 아셨다고 이거 모른 척 해야 되는지 아, 아니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 이거는 이런 고민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물을 일이 아니고 그냥 댓글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저것만 가지고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거짓말하는 것은 내가 조금 그렇다. 그 얘기는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뭐 만나고 뭘 떠나서 지금은 뭐 그런 증거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는 한 번쯤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은 둘이가 관계가 어떤지 평소에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분하고는 다르지만 은퇴하는 남자분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가 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네. 남자들이 참 저도 이제 은퇴 의사는 만 65세가 은퇴예요.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되게 불안한가 봐요. 상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네. 또 미래에 대한 불안도 와요.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훨씬 큽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이 훨씬 더 그런 게 줄어드는데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훨씬 더 불안이 커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은퇴할 네. 무렵에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남자들이 있는데요. 그게 제대로 된 준비만 참 좋은데 가끔 이 남자들이 허황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상담해 준 분도 은퇴를 위해서 돈이 없잖아.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은퇴 100년 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하잖아. 네. 이걸 만회해야 되잖아. 뭐 해야 돼요? 주식하고 코인 하는 거. 아이고. 대박이에요, 이거. 그러신 분들 꽤 많이. 서두르게 되니까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러잖아. 젊은 친구들도 왜 주식 코인에 올인하느냐. 예측이 안 되잖아. 네. 빨리 승부를 보려는 거예요. 은퇴하려고 그러잖아. 불안하잖아.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래.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주식 코인에 몰빵하는 거예요.
대단히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서둘러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긴 인생이니까 월급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매일 가능하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뭐 돈 많지 않아도 그런 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아, 계속해서 좀 일을 그게 없더라도 아니 뭐 일한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라도 리듬을 잘 가져가면서 낮에는 뭔가 좀 나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생산적인 거 하는 거죠. 등산 가는 것도 좋은데 저기 이제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고까지 가야 될까 그런 저도 좀 잘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 주신 거 조금만 더 이야기 살짝만 그럼요. 나누어 보고 네, 좀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사촌님께서는요. 예민함도 유전이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 제가 유전학자라 잘 모르겠는데 예민함이 유전될까요? 저는 좀 성향이 유전이 될 것 같은 느낌은 있기는 한데 정신질환은 유전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잖아요. 병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럼 공황장애는 유전이 될까요? 말하면 유전적인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 병이 있어 그럼 아들도 이 병이 생기죠. 그런 유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 어떤 성향이 있으면 그 성향은 좀 타고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당뇨가 있어. 그러면 당뇨 확률이 내가 좀 높아지죠. 네네. 보통 사람이 예를 들면 5% 생긴다고 가정하면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내가 10%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네. 그 성향적인 것, 성격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대 아들, 엄마 대 아들 이렇게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질적인 특성은 좀 타고날 수가 있죠. 물론 환경에 따라 바뀔 수는 있지만 아버지가 되게 꼼꼼한 사람이야. 그럼 이제 기질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아버지가 꼼꼼했으니까 그게 맞추기 위해서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고나는데 그 성향을 타고난다고 다 그 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공황장애 성향이 좀 있다 쳐도 다 병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발현하는 데는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민하면 유전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약간의 기질은 타고나는데 그게 환경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현은 또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커님께서요. 교수님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이거 맞부딪혀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끊어버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저도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도 너무 안 맞으면 이혼하는 게 이제 끊어버리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어느 게 좋을까요?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꼭 봐야 하는지 안 봐야 하는지. 길을 가다가 네. 곰을 만났어. 곰이 막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파이트.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야죠. 네. 파이트.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위험 상황에 처하면 파이트. 싸우거나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준비태세를 갖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싸울래? 도망갈래? 근데 굳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징 그래가지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프리징에서 굳어버리면요. 오도가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도망도 못 가고 싸우지도 못하고 이게 프리징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36개. 근데 언제까지 도망가야 될까요? 곰이 안 쫓아올 때까지. 네, 안 보일 때까지. 네. 문제는 스트레스 자체는 모양만 바뀔 뿐 죽을 때까지 우리를 쫓아옵니다. 방법이 없죠. 이번 일만 해결되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경험해봤잖아. 내가 정말 이것만 해결되면 살 것 같다. 그렇던가요, 어제? 안 그렇더라고요. 뒤에 더 대박이 기다려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네네. 정말 내가 다른 관계, 좋은 관계도 있고 다 좋은데 이 인간하고는 안 맞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소중한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 그리고 저 인간이 앞으로도 계속 저런 행동을 해도 내가 받아줄 수 있을지 가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는 아 이제 바뀌겠지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 저 인간이 저렇게 행동해도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관계를 맺어도 됩니다. 굳이 그러고 싶지 않다면 정리하십시오. 정리할 수 있는 관계라면 뭐 친구를 관계라면 정리해도 된다 하는 게 좋죠. 대신에 아 내가 저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어. 그럼 받아들여야죠. 뭐. 어떻게 보면 심플한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딱 한 개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사촌님께서 가랑비에 옷 젖을 정도의 스트레스도 쌓이니까 마음의 병이 오긴 하더라고요. 좀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당연하죠. 많은 분들께 위로에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제가 떠들다 보니까 벌써 두 시간이 다 됐네요. 금방 갔어요. 제가 너무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사실 실체가 없잖아요. 이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적입니다. 아, 내가 정말로 지금 힘든 상황인가? 뭐 때문에 힘든가? 가끔 적어보거나 돌아보면요.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 둘째는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인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내가 환경을 변화시켜야 될 일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아주 작은 스트레스지만 지속적으로 오게 되면 몸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리듬을 깰 정도가 되면 아, 이런 경고이시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드리고 끝낼게요. 인생이 힘들죠. 뭐 끝이 여러분, 없어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원래. 아, 원래. 그게 막 남들은 다 행복하고 막 인생은 내가 늘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막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막 늘 기쁨으로 넘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걸 기대하게 되면요. 나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행하잖아.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아. 그냥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좌절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어서서 우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만 가끔 이렇게 보면 고마운 것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귀할 때도 있고 그죠?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작은 일이지만 웃게 되는 기억도 있고 행복한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내 삶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 그런 거창한 거, 나는 행복학자는 아니지만 막 대단한 거고 막 추구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느끼는 작은 것들이 쌓여서 행복이 되는 게 아닌가. 지치고 힘든 날, 힘들 때 힘들하세요. 괜찮아요. 뭐 아플 때 아파하고 슬플 때 슬퍼해야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온갖 좌절과 스트레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내 삶 전체를 압도하도록 버려둘 것인가. 그 아픔도 내 삶의 한 분으로 수용할 것인가? 그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진짜 뭐 크기는 다양할 수 있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하고 감사하고 뭐 좋은 관계를 맺고 하면서 좀 더 스트레스에서 조금 벗어나서 조금은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신영철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쇼 진행했는데요. 오늘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통으로 라이브를 진행해봤는데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부 골다공증 이야기도 너무 유익했고 오늘 신영철 교수님과 함께 스트레스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들으면서 뭐 저도 고민을 좀 해결이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눠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화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녁 라이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